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8월 7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제주가 끝났고, 이제 토요 경마, 지난주에 한 주 쉬었던 과천 경마하고 제주 경마 5개가 열립니다. 과천 경마 10개, 제주 경마 5개로 총 15개의 경주가 열립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일단 상한가를 한 2개 정도 때려냈습니다. 1경주에 2번 삼다왕조였죠. 삼다왕조 쌍머리다. 거기에 8번 마 용천호우 쌍복식 2번 8번 단통으로 갔다 한방 꽂으면서 3.9배짜리 완짱으로 갔다 스타트 했고요. 4경주에 1번 10번, 10번 1번 복승승 4배, 3복승은 3배인가요? 뭐 대끼리 준대끼리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메인 승부였던 7경주에서 멋지게 상한가가 한 구라 나와 줬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에서 3번 마 금란 기교 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8번 마 당대무리가 당대누리 3번 8번 단통으로 공략하고 싶은 그런 경주다. 이미 수요일 수요 프레시에서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 한방마권을 100% 공개를 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역시나 깔끔하게 8번, 3번, 3번, 8번 완짱으로 갖다 꽂으면서 5번마 동방전설 3복승까지 복승식이 7.4배, 쌍승식은 22.5배 완짱으로 갖다 상한가 한방 꽂아넣었죠. 3복승도 12.4배 보너스로 먹고, 자, 그 다음에 11경주에서 또 하나, 이거는 999 고배당으로 상한가가 한방 또 튀겨졌습니다. 제가 요것도 역시 11경주도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공개 오픈했던 나나짜리 백판 9번마 마량이 배당이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도 아예 9번마 마량을 대가리로 놓고, 쌍복 대가리로 놓고, 9번 4번 광명성호였죠. 마량의 광명성호 103.6배, 복승식도 37.4배, 쌍복식 배당이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금요 경마는 기분 좋게 이 정도로 끝내고 왔고요. 이제 토요 경마 또 탄력 받아가지고 한번 날라가야죠. 자, 어제 그이 마이크가 조금 소리가 작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조정을 했는데, 자, 오늘은 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자, 여전히 작다 그러면 댓글창에 한 번 더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승부경주 과천 2경주부터 시작해서 2, 7, 8, 10, 제주경마는 4경주와 5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7경주, 10경주 과천, 제주경마는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내일은 좀 일찍 11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셔도 되고요. 자, 오전에 좀 일찍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저녁 때 입금하셔도 됩니다. 신한은행 하진영 계좌,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계좌도 여전히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예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설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2경주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마이크 튀는 이 그래프가 있는데 상당히 괜찮게 튀고 있는데 작게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조금 더 데시벨을 올려놨는데, 아무튼 혹시나 이것도 작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과천 첫 승부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으로 펼쳐지는 3세 이하
신의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자, 첫 번째 승부가 요 위에 달라박스 승부라고 제가 걸어놨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아마 데뷔전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2번 마 모던 타임즈 송재철이 5월 달에 입장을 했었죠. 5월 22일 날. 자, 그것도 아주 널널한 모습으로 2착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이때 인기 대가리 팔리고는 2차기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직전에 역시나 인기 대가리가 팔렸는데 부러졌던 2번마 모던 타임즈 한번 들어오고 한번 부러지고, 이 마필은 제가 볼 때 안쪽 게이트가 좋을 게 없어요. 선행이 뭐 아싸란 것도 아니고 취입이 아싸란 것도 아니고, 자, 제가 볼 때 요거 5월 22일 경주에는 8번 게이트에서 흙을 안 맞고 외곽에서 슬금슬금 잘 들어온 경주라고 보이는데, 자, 이번에 안쪽에 1번마 영광의 캡틴이 빠르고 외곽에 12번마 스윗캠프라는 신마 미역기수 같은 요 마필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 2번마 모던타임즈가 안쪽에 고로시가 당하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자, 현장에서 요게 대가리로 팔린다. 자, 나머지 마필 중에 신마 능검 두 번 받고 나오는 1번마 영광의 캡틴이, 능검 받은 놈들이 센 놈들입니다. 기존 마필들 4차기였는데 끝걸음이 분명히 있었고, 자,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5번마 원더풀 화성 직전 경주 인기 8이었죠 자, 우리가 1번 세네원에 붙여가지고 복승식 53.9배, 쌍승식이 아마 70몇배 나왔던 것 같아요. 100판짜리 하나 멋지게 다 보냈던 5번마 원더풀 화성. 자, 여전히 외곽 선입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선행출하에 나갈 앙토니오의 7번마 매직조이도 꿀럭될 거고, 역시나 11번마 스윗카카오. 자, 요거는 좀 대당인데요. 이게 그 능검 받고 두 번째 경주까지 아직 승부를 안 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진카 승부로 한번 나오면 어떤 걸음을 보여줄까 기대가 되는 마필이고, 자, 12번 스윗캠프의 앞선 정제까지. 자, 요 중에 한 마리가 우리의 달라박스 메인 승부. 자, 쌍승식까지 노리는, 자, 요 위에 쌍승식까지 노리는 달라박스 한 놈 대가리로 놓고, 자, 첫 경주인데 아마 쌍승식 배당도 상당히 좋게 나올 겁니다. 기수도 마음에 들고 코스도 마음에 들고, 흙을 안 맞고 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자, 그놈을 달라박스에 쌍복 대가리로 놓고, 뭐 2번마 모던 타임즈도 있지만 5번마 원더풀 화성, 1번 영광의 캡틴, 7번 매직조이, 12번 스윗캠프, 11번의 스윗카카오까지. 자, 100판짜리까지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갖다 때려 잡겠다.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첫 번째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7경주. 자, 혼합 4군의 1700 별점 B형.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요거 역시나 오늘 최대 승부처 벤츠한테 들어가는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혼전입니다, 혼전. 이거 7경주도 배당판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리는지 이놈 저놈 다 팔립니다. 2번 원더풀 인디언, 3번 인천 스피드, 4번 큐피드 베이비, 5번 스피드 루키, 7번 천년의 비, 8번 마이티우, 그 다음에 10번 정상 킹덤까지. 제가 요거 월요일날 힐링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7경주입니다. 자, 요 7경주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아나짜리 두 마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기 1위, 인기 1위 대가리로 팔릴 거는 아마 10번마 정상 킹덤일 건데, 자, 정상 킹덤 말고 제가 노려봐야 될 아나짜리가 한 놈 있다, 두 놈 있다. 제가 월요일 힐링 라이브에서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거 10번마 정상 팅덤은 당연히 기본 배팅권에 안고 가는데, 자, 추임마라는 점에서 늦게 올라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놈은 주력 한방 내지는 안고 가는 마필로 봐도 충분히 요번 경주는 배당이 나옵니다. 자, 인기 1위 아마 정상 팅덤 아니면 요 안쪽에 2번마 원더풀 인디안도 인기 1위 가능성이 있죠. 직전 경주 호전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차 올라오면서. 자, 그래서 2번, 10번 정도가 아마 대가리로 팔릴 그런 경주인데, 자, 2번, 10번 다 배팅권에는 안고 가지만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씩씩하게 과감하게 한번 메인 승부 벤츠한테 때리러 들어간다. 자, 요놈이 쌍승식까지 저는 대가리 올수 있는 구미를 만났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7경주 오늘 최대 승부처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마침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연타로 8경주가 들어갑니다. 자, 8경주 혼합 4군 1400 핸디캡. 자, 요번 8경주는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대가리 5번마 노던타임이죠. 문선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승분전 맞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4번마 노던타임. 자, 요 놈은 선행가도 되고 선입가도 되고, 뭐 선행가는 놈은 요 2번마 문학 8호와 아니면 외곽에 뭐 8번마 스프링꿈, 이런 마필들이 아마 선행 다툼을 벌릴 것으로 보이고, 자, 요 4번마 모던 타임은요, 취입도 되고 선행 선입 다 되는 놈입니다. 자, 얘가 5월 15일 직전 경주에 완전히 늦발했어요. 완전히 늦발하고 부딪히고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입으로 삼착되더니 직전 경주에는 쌍승식 대가리까지 때리면서, 뭐 부담 중량은 4kg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뭐 4살짜리, 아 3살짜리 거세마, 뭐 부담 중량 56kg 별 볼일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4번마 노던 타임은 대가리인데 어떤 놈에 나아갔다 한방 야무지게 찍어 먹냐, 야무지게 찍어 먹냐. 자, 4번마 노던 타임과 아마 최저배당을 형성을 할, 최저배당을 형성할 마필이 아마 9번마 남산의 별인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에 빅토아르 기수가 취입으로 멋지게 날라왔는데, 자, 이 마필은 여전히 발주가 안 좋은 마필입니다. 초반에 주춤되고 나오는 게이 마필의 습관인데, 자, 요번에 1400이긴 하지만 최외곽 게이트를 받았고, 네, 부담 용량도 3.5kg를 더 받았습니다. 조금 과인기가 우려가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9번마 남산의 별은 뒤로 돌리고 이 4번마 노던타임 대가리로 놓고요. 자, 1400에 또딱 걸린 한 놈, 딱 걸린 한 놈. 직전 경주 전개가 상당히 꼬였던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놈 저놈 되는 놈들이 상당히 많죠. 3번마 유니콘 브라보 직전 경기 안쪽에서 흑막고 좀 버벅댔는데, 자, 다시 한번 송재철 기수가 칼을 갈았고, 자, 5번마 천군도 직전 경주 후미 무빙을 떴던 그런 마필입니다. 5번마 천군 뭐 다시 한번 배당 내고 올 수도 있겠고요. 자, 최범현 기수의 7번마 풀부스터, 직전에 좋은 모습으로 선입 전개하면서 문학선의 풀부스터 배당이 3.0배밖에 안 됐지만 우리가 주력 한방 때리자 맛있게 먹었던 7번마 풀부스터고요. 거기에 8번마 스프링꿈도 기습 선행 버티기 시도할 수 있겠고, 9번마 남산의 별의 취입까지. 자, 9번 남산의 별의 취입을 뒤로 받쳐놓고, 자, 4번마 노던 타임 대가리에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필요 없는 빨갱이들 싹 꺾고 시원하게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 찍어먹기 한 방으로 과천 8경주 짭짤한 한방 돈질하게 좋아하시는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중에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거 없냐? 자, 요거 8경주입니다.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과천 마지막 승부처 10경주 두 번째 메인입니다. 10경주. 자, 이건 10경주 2등급의 1200 핸디캡. 자, 또 박력 있는 경주죠. 박진감 넘치는 경주 1200. 자, 요거 10경주 메인 승부 8마리 당초란 출주인데요. 자, 요거 10경주 역시나 제가 월요일 힐링 라이브에서 서비스가 하나 말씀드린 마필이 있습니다. 요번 경주 선행 경합이 치열하다. 그래서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가 있다. 조철의 월요일 힐링 라이브는 과천 부산 추천마를 해드리고 수요일날 프레시 라이브에서는 제주 부산 중에 추천마를 해드리는데 홀딱 까고 다 해드리죠. 뭐 감추고 지랄이고 그런 거 없고 여러분들께 까드렸다 그래서 승부처로 안 잡고 다른 거 잡는다 이런 양아치 아니죠. 오늘도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대로 현장에서 메인 승부로 때리는 게 바로 조철 스타일 아닙니까? 오늘도 금난지교 3번 8번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로 시원하게 한방 제가 슈 프레시에서 한방 막권까지 말씀을 드렸던 메인 승부 한방 멋지게 상한가 한방 꽂았잖아요. 자, 이번 10경주도 뭐 이놈저놈 많이 팔립니다. 그 중에 7번마 스피드고가 역시나 왕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네, 직전 경주 대가리 까고 승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끝걸음에 여력이 별로 없었다. 요것까지만 딱 말씀드리고 자 결론은 7로코 때리는 경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월요일날 추천드렸던 그놈을 놓고 자 10경주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때릴 테니까 자 요거 달러박스 한 놈 조철의 월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오픈 공개를 해드렸던 그놈을 대가리 놓고 자 현장에서도 씩씩하게 메인 승부로 한방 조지는 자 예측권 20장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적중으로 멋지게 한번 칭찬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다 했고요. 자 제주 경마는 후반부 두 개 4경주와 5경주입니다. 제주 경마 4경주와 5경주 자 요거 두 개 경주 승부처 자 먼저 제주 4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 1400 핸디캡 경주고요. 레이팅 41에서 70까지 자 요거 혼전입니다. 이것도 혼전인데 대가리가 이게 이상한 놈이 팔려요. 제가 요 위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한 15배짜리 완장으로 때린다라고 예고를 드렸는데 자 이 제주 4경주 보면 1번마 일촉즉발이죠. 1번마 일촉즉발 아마 얘가 대가리 팔릴 것 같습니다. 일촉즉발 뭐 1번 게이트에 잘 들어가 있고 직전 경주 근데 얘가 3착 승군을 했어요. 3착 승군 그래서 덕분에 부담 중량 6.5까지 빠져 있고 3착 승군을 했는데 얘가 대가리로 팔리는 이런 엉뚱생뚱한 경주가 바로 제주 4경주다. 이 3착 승군한 마필이 대가리 팔리는 제주 4경주 자 1번마 일촉즉발을 나는 대가리로 믿지를 못하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요번 경주는요 9번마 충령비마 7번마 정우신화 7번 9번 자 요거 두 놈은 엑스펠을 쳐놔 되겠습니다. 7번 9번 두 마리 꺾고 나머지 마필 중에 어떤 조합으로 들어와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제주 4경주
15배 한 방입니다. 15배. 직전 경주 진로가 까딱하게 막히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놨기 때문에 요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한다.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쌍승시까지 노리면서. 자, 1번마 1촉 직발도 받치거나 빼거나 뒤로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에다가 아나짜리 한 방 붙여가지고 시원하게 15배짜리 한 방으로 배당으로 한번 노리면서 들어가는 제주 4경주 달러박스 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5경주 메인승부입니다. 제주 5경주. 야, 요거 또 제대로 한 방 걸렸어요. 제대로 한 방이 걸렸는데, 요번 5경주. 아마 현장에서, 달러박스 정도로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찍어 먹기 경주로 보는데, 현장에서는 아마 달러박스 비슷하게 팔릴 것 같습니다. 자, 요번 5경주 메인 승부, 빨갱이들 싹 걷고 한번 들어가자, 예고를 드렸는데, 자, 이번 경주가요, 외곽에 이, 레이팅 115까지 1군 중위권 마필들입니다. 제주마 1등급 1110. 이 10번마 장타왕자, 장타왕자 권진영이 이 바지가 타고도 3차, 2차, 1차. 자, 인기 9위, 인기 8위, 인기 5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 인정을 안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저, 카메라가,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그래서 카메라가 지금 나갔는데, 그냥 녹음 목소리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목소리로 그냥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 10번마 장타왕자,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대가리로 놓고, 일단, 야, 이 카메라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머리가 쥐가 납니다. 머리 쥐나는데, 카메라, 메인 카메라는 안 놓고 그냥 이걸로 방송을 할게요. 자, 요번 경주는 그래서 아마 10번마 장타왕자가 좀 덜 팔릴 겁니다. 인기 대가리 급 팔리긴 팔리지만은 조금 덜 팔릴 것 같다. 우리는 10번마 장타왕자 분명히 노리는 놈이고요. 여기에 붙여서 찍어먹기 한방,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들어갈 놈 한 놈이 있는데, 야, 현장에서는 그 놈을 아예 대가리로 놓고, 왜 그러냐면 이 장타왕자는 현장에서 한번 상황을 봐야죠. 권진영이가 지금 부담중량이 58kg까지 올라가서 배당판이 좀 띨띨하게 돌아가면, 수상하게 돌아가면 조철이 장타왕자에 붙여서 한방 찍어먹기 들어갈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아예 공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달러박스로 변경을 해서. 자, 그래서 요번 제주 5경주는 짭짤한 중배당이 예측이 됩니다. 중배당으로 한방 공략을 하는 5경주. 자, 요거 자신있게 또 한방 때려낼게요. 5경주 메인 자신있게 중배당 한방 여러분들께 상한깜방 시원하게 때리면서 제주 5경주 메인 승부 하이파이브 한번 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제주, 과천 제주 8월 7일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2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 2, 7, 8, 10. 제주는 4경주와 5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과천 7경주, 10경주, 제주는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8월 7일 토요경마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